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지식방송 UTV 제일 맡고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자, 오늘은 오라클 리눅스와 또 기존의 레드햇에서 오라클 리눅스로 우리가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할수 있는 건지 그런 방법론과 또두 개의 리눅스를 또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오라클 코리아의 김영중 컨설턴트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오라클의 김영중입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레드햇은 다 알고 있는데 오라클 리눅스가 처음 나온 게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요. 오라클이 직접적으로 오라클 리눅스라고 해서 CD를 배포하게 된건 2006년도 오픈월드에서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전엔 이미 오라클은 1998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RDBMS에다가 리눅스 버전을 런칭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리눅스 개발자들을 저희가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리눅스 배포판을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2008년도랑 2009년도에 저희가 그 비트리 파일 시스템이나 오픈 젠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저희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젠 같은 경우도 많이 쓰여지고 있었는데, 이게 리눅스랑 서로 다르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리소스들이 이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오라클이 젠에 대한 모든 소스들을 가져다가 리눅스에다가 넣는 작업을 저희가 2008년, 2009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 파일 시스템으로 저희가 리눅스 영역에서 많이 보고 있고요. 오라클 리눅스나 수세에서 이미 테스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메인 파일 시스템으로 비트리 파일 시스템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특징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6 엑사바이트까지 지원을 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플렉시블하고 상당히 이제 큰 용량의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건데요. 거의 뭐 선을 접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Z-IFS라고 많이 네,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Z-IFS에 대한 것들을 가져다가 리눅스 쪽으로 포팅하는 게 비트리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기능이 유사합니다. 요즘 이제 펭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아이콘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그 뭐야 뭐죠? 그 코끼리 뭐죠? 그 갑자기 하두 보면 코끼리잖아요. 요즘 이렇게 동물이 한국이 되는 것 같아요. IT가 점점. 그 펭귄 하면은 이미 이제 토발즈가 리눅스를 런칭하면서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갖다 집어넣은 거고, 저희 오라클에서는 갑옷을 입혀서 언브레이커블 뭐 커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갑옷을 입혀놓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즘 이제 이것이 오라클 리눅스가 성장률은 업계에서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성장률이 높다는 겁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요.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에 성장률을 봤을 때, 레베뉴로 봤을 때 거의 82%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뭐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82% 하면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타사의 이제 레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의 19%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률이 요즘 와서 가장 이게 높게, 그것도 거의 한뭐 4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타사에 맞습니다. 비해서. 이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클라우드가 대세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본인들만의 클라우드,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텔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오픈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이다 보니까 라이센스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몇천 대, 몇만 대의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하면 라이센스를 내고서는 이거 자체를 구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일반 다른 리눅스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선스는 없잖아요. 근데 왜 오라클 리눅스가 성장률이 높은 겁니까? 그 오라클 리눅스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이라고 하는 별도의 커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 위에. 오라클 리눅스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레드햇과 동일한 소스에서 파생이 된 리눅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레드햇과 호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에서 돌고 있던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오라클 리눅스에서 도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이라 그래서 성능을 좀더 극대화한 그러한 커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거의 이제 TPC.org라고 하는 벤치마킹 공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1위, 2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유닉스 제품들입니다. 근데 최초로 저희가 500만 TPMC를 넘은 X86으로 저희가 등재가 돼 있는데 오라클에 거기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오라클 리눅스의 UEK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들어간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커널들이 이제 좀 오래된 그러한 커널이라고 하면 오라클 언브레이커블 커널 같은 경우는 리눅스 토벌즈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그 커널을 최대한 근접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신 기능이나 성능적인 면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좀 좋은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라클 기본적으로 그 오라클 리눅스는 오라클 내부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라클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오라클 DB가 오라클 리눅스 상에서 개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포팅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나 미들웨어에서 개발이 되는 검증된 플랫폼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믿고 쓸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네. 아까 그 뭐야 그 예. 레드햇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이 100% 다 호환이 된다고 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오라클 리눅스에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들은 예. 레드햇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 일례로 들게 되면 이제 오라클 DB에 대한 서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라클이 리눅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커널을 제가 제공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UEK라고 하는 오라클만이 제공하는 커널이 하나가 네네. 있고요. 그리고 또 언브레이커블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커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레드의 호환 커널인데 이 커널은 레드에서 배포한 그 소스를 가져다 오라클이 다시 재컴파일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100% 호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서티를 레드에서다 줄 때는 레드의 리눅스에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고 오라클 리눅스의 레드의 호환 커널 상에서 DB를 테스팅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오라클 리눅스의 레드의 호환 커널에 서티를 내고 동시에 레드에서 같이 서티를 제공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레드니에 나왔으니까 뭐 레드햇하고 오라클 리눅스하고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 한번 해보죠. 한번. 네. 저희가 뭐 지금 보시는 장표는 서비스적인 차원이나 이제 추가적인 애드온에 대한 기능들을 도식화해서 나타낸 건데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금액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금액적인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메뉴에 보시면 이제 그 업데이트나 패치에 대한 서비스는 양사가 다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입사바이세븐 뭐 폰이나 웹 서포트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하는데 그 밑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버그픽스에 대해서 하나만 제공하는 이제 프리미어 백부트라는 기능이 오라클에서만 제공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지금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평생 쓰고 싶어 하세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10년에 이제 서포트가 만료가 되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고객이 원하시는 평생 동안 저희가 서포트를 하겠다는 라이프타임 서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매니지먼트 툴을 구매하셔야 되는 타사에 비하면 오라클에서는 이제 EM12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매니지먼트 툴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리눅스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중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액티브, 패시브하게 운영이 되다가 액티브 노드에 장애가 걸렸을 때 이제 패시브 모드에서 그렇죠. 액티브가 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 구성을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파일 시스템, 이제 클러스터용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클러스터용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오라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번들에서 나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K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걸 저희가 2012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눅스가 운영 중에 어떤 리눅스 커널에 보안 패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온라인 중에 바로 패치가 가능한 K스플라이스를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오픈소스를 내놨는데 뭐 어떤 꼬투리를 잡고서는 뭐 법을 뭐 이렇게 걸었다.
그런 경우 이제 오라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탈로 해서 다 봤을 때 거의 뭐 3배 정도 되는 비용이 차이가 난다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버를 한 100대 정도 운영한다면 예. 어떻게 하면 차이가 날 건지, 그 사례 같은 그 다음 장면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 서버 한 대에 대한 이제 비용을 가져다가 기능적인 면과 비교를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서버를 100대를 운영을 한다. 네. 언리미트 버추얼 게스트라고 얘기를 한 거는 하드웨어 하나의 하이퍼바이저에 게스트를 이제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리밋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레드햇 같은 경우는 4개 단위로 라이센스를 뭐 서브스크립션을 자르거나 뭐 MS든 이제 그런 비슷한 정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는 피지컬한 하드웨어에 1개가 올라가든 100개가 올라가든 하나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아까 무상으로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100대에 대한 네.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소켓 단위로의 어떤 제약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스트 OS를 몇 개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호스트에 들어가는 서포트에 대한 개수가 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레드햇 같은 경우는 매니지먼트 서버로 뭐 세랄렛 서버를 많이 쓰고 있죠. 그러한 서버들이 비용이 이제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모듈로 서버당 뭐 관리를 하기 위한 서버당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21억 정도가 네. 비용 절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게 진짜 21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죠. 예. 아니, 진짜 이렇게 절감이 된다면, 오라클 리눅스를 안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자, 실제로 이제 오라클 리눅스상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서드 파티라든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 오라클에서도 이제 ISV랑 그 IHV를 담당하고 있는 전담팀이 있고요. 그래서 뭐 주요 어플리케이션 뭐 SAP라든가 아니면 어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텐데 고객분들이 이런 것들을 안심하고 쓰시려고 하면 이제 서티 관계라든가 그런 서로 벤더와 벤더 간에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터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ISV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150% 정도가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오라클 리눅스를 서포트하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객분들이 이제 그 오라클 리눅스를 쓰시려고 하는데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서티나 그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다, 아니면 리스트에 없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또 새로운 서티피케이션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제 마이그레이션 얘기하죠.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여기 시청자 중에서 레드햇을 쓰는 분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네. 같이 운영해 쓸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기존에 어떤 마이그레이션 할 때, 마이그레이션들은 되게 심플했는지 아니면 기존의 마이그레이션 방식들도 복잡했는지 그런 것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보통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을 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서티라든가 그리고 업데이트 패치 뭐 배포를 위한 이제 기존의 관리용으로 쓰시는 이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예,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현재 HA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같이 살려서 갈수 있느냐. 그리고 뭐 기존에 백업을 하고 있던 정책이라든가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됐을 때또 비용을 또 평가를 하시겠죠.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만큼이 소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제 고객분들이 판단을 내리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오라클 이제 레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죠. 레드 상당히 이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좋은 제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라클 리눅스는 레드햇 리눅스와 동일한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GP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정책 자체가 어떤 패키지를 내놓을 때 소스도 같이 오픈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레드햇도 이제 ISO 이미지를 내면서 이제 모든 소스들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라클이 가져다가 오라클 리눅스와 해서 이제 되는 게 오라클 리눅스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됐든 업데이트를 오라클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 서버만 경로라든지 바꿔주는 예, 그런 절차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 이제 수분 내에 네. 예, 완료가 됩니다. 수분 내라면 뭐 커맨드도 별로 없단 얘기인데. 예, 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데이트 경로만 저희가 바꿔주는 거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RPM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커맨드만 활용을 하면 바로 오라클 리눅스로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가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실제로 요뭐 스크린샷을 떠오신 것 같은데 예. 그걸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하도록 하죠. 예. 예, 지금 요 화면이 이제 레드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여기 이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라클에서 요구하는 이제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오라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5.7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linux.oracle.com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스위치라고 하는 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스위치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눅스 버전이 6일 때랑 5일 때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앞단에 이제 4개의 커맨드가 나왔던 거는 이제 6일 때 커맨드를 나왔던 거고 지금 이제 스크린샷은 5일 때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보면 업투데이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로그인 돼 있는 리눅스의 패키지 두 개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플하게 커맨드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RPM 커맨드를 통해서 두 가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로고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업투데이트, 좀 전에 설치를 했죠. 이 패키지는요. 그걸 통해서 이제 오라클 로고를 적용해주는 그런 절차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에 이제 레드의 그 로고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박혀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씨. 바꿔주는 예, 그런 작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리부팅을 하게 되면은 리부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로그 아웃을 한 다음에 로그인 하게 되면은 이미 오라클 리눅스는 이제 바뀌어서 나타나게 돼 근데 있죠. 이게 원래 오라클도 원래 레드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빨갛네요. 빨간 건 똑같네요. 배경화면. 예. 그죠? 색깔은.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또 이런 이제 리눅스 운영 환경이요. 오히려 좀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기존 거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그 운영 환경은 또 얼마나 또 좋아지는지, 고기 좀 해주시죠. 기존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CentOS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entOS도 마찬가지로 레드헷과 동일한 소스 코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RPM이 동일하게 이제 호환이 되죠. 뭐 개발할 때라든지, 이제 단지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시는 고객분들의 구조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드햇을 프로덕션에 쓰시고 그 전에 프로덕션에 가기 전에 이제 개발이나 어떤 테스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CentOS의 넌피 베이스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보니까 이슈가 발생하는 게 프로덕션에서도 이제 발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프로덕션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어떤 보안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안정성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성능적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근데 고객분들이 많이 이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게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누군가가 밴드가 있는 봐주고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이런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이 그림과 같이 오라클 리눅스가 아까 비용적으로 뭐 21억이 뭐 절감이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환경을 오라클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뭐 개발부터 테스트판 그리고 프로덕션까지도 다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안심하고 개발하실 수 있고 그리고 프로덕션으로 런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오라클 리눅스에서 그럼 고가용성은 어떻게, HA는 어떻게 그러면 구현이 되는 거며, 또 업데이트한 패치 같은 것도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죠? 그점좀 짚어 좀 짚어주시죠. 기존에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HA나 매니지먼트로 사용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요구되어지고 있고요.
뭐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게 이제 고가형성이나 어떤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서 더 나간다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까지 오토 프로비저닝까지 이제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건 이제 고가형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이제 클러스터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클러스터웨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DB의 RAC 이제 액티브하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RAC가 있는데 그 RAC를 구성하기에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클러스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이 맨 처음에는 DB용으로 개발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중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클러스터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중화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이제 관리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이제 기존에 서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패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뭐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서버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수동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어떤 패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패치를 사용하시다가 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롤백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저희가 EM12C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비용 없이도 이러한 것들을 기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서버들이 지금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현재 그 저희 회사에서 방침으로 내린 패치 레벨은 여기인데, 근데 뭐 다른 서버들은 거기에 못 미치는 보안 기준이 적용돼 있다라고 하면은 매니지먼트 페이지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서버에 대한 패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통합 매니지먼트 툴에서 어떤 액션을 통해 가지고 GUI를 통해서 이 서버에 추가적인 패치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들을 싱글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그 오픈소스에선 특히 패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도 뭐그 패치라고 하면은 이제 커널에 대한 패치가 좀 심각하게 얘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패치들이 적재적소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죠. 해커들에 대한 위험성이나 아니면 내부에서의 어떤 보안 홀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중요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외부로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패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빨리 적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들의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고 그리고 생각이 이게 됩니다. 패치를 받더라도 이게 아무 데서나 뭐 아무 사이트나 방패치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오라클 같은 경우는 딱그 경로가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뭔가 받는 거하고 되게 다르겠죠? 그렇죠. 얼마나 뭐 불안불안하겠어요? 그 같은 데서 받으면. 그죠? 저희도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제공하는 패치 사이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퍼블릭 얌점 오라클닷컴이라고 하는 이제 non-PBS의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하고 뭐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퍼블릭 얌점 오라클닷컴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무료로 이제 패치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거와 같이 linux.oracle.com에 들어가시면은 오라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런티하는 그런 패치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의 오라클에서 있던 기술을 어떤 RAC라든지 EM 같은 거를 적절하게 이제 오라클 리눅스에도 잘 융합을 시켰네요.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그 리눅스 스페이스 워크라고 처음 듣는 거네, 저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뭐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스페이스워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사례를 보면은 스페이스워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상당히 좋은 툴인데요. 어떤 툴이냐면은 레드햇 스타일렛 서버가 이제 유료로 제공이 되는 그런 툴이지 않습니까? 리눅스의 많은 서버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툴인데요. 스페이스 워크라고 하는 이 오픈 프로젝트는 이 레드햇의 스타렛 서버를 만들기 이전에 업스트리밍 단계에서 커뮤니티 버전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페이스 워크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이 그 레드엣에 대한 서포트를 받으시다가 오라클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EM 툴봇으로 순간적으로 갈아타시기에는 좀 힘드실 수가 네, 있어요. 아무리 익숙한 게 예,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기존에 이제 익숙한 그러한 UI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드리면서 저희가 뭐 스페이스워크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시고 기존의 리눅스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등록을 시킨 다음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오라클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개월 정도의 어떤 기간을 정하셔서 스페이스워크에 사용하시는 것들을 EM 툴봇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좀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더 가깝게 클라우드의 어떤 매니지먼트 환경으로 가질 수가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오라클 리눅스 사용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죠. 뭐 해외 사례, 국내 사례도 준비된 것 같은데 먼저 해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볼드라고 하는 이제 그 금융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오라클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레드엣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그 금액적인 이슈보다는 좀더 어떤 효과적인 운영을 좀 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비용을 가지고 좀더 효과적으로 지금 인프라를 더 관리할 수 있으면서 성능을 좀더낼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라클 리눅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한 그런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오라클 리눅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의 어떤 그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미 테스트가 되고 개발이 되는 기본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이 비즈니스 스윗이나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계신 고객이라고 하면 굳이 재검증할 필요 자체도 없는 거겠죠. 그리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50%를 지금 감소한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능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해서 UEK로 그 커널을 바꾸면서 좀더 나은 성능을 제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통합 관리 툴들이 여러 개가 있고 벤더마다 다른 툴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EM 툴봇을 통해서 하나의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라클 자체가 이제 글로벌한 거대한 IT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뭐 운영 체계가 오라클 리눅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장표에 이제 숨어 있는 장표들을 중에 보면은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QA를 하고 오라클 제품에 대한 QA겠죠. 그리고 오라클 제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본 플랫폼으로 저희가 오라클 리눅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라클의 여기 이 고객처럼 뭐이 비즈니스 스윗이라든가 아니면은 JD 에드워드나 뭐 그러한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미 테스트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하둡이 야후에서 다 검증된 것처럼 그런 거 그런 비슷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사례 지금 KT 사례 같은데. 뭐 보통 이런 거 KT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데 만족하나 보지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보니까. 지금 KT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제가 나와서 구두로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뭐 장표를 이렇게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오라클이 매년 오픈월드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9월 달에 오픈월드가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KT에서 직접 나가셔서 두 개의 세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오픈월드에서. 그래서 거기서 발표된 자료가 이제 장표에 밑에 보면 이제 링크를 제가 걸어드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놓은 거고, 좀더 디테일한 거를 보고 여기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링크. 링크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한국통신에서 오라클 리눅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KT 같은 경우는 이제 BIT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당히 시스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큰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BIT 같은 경우는 오라클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일 툴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더 효율적으로
모든 인프라들을 관리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셨고요. 네. 뭐 오라클 리눅스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센스 비용이 없는 것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용적인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EM12C를 통해서 전체 스택을 관리할 수 있고 EM12C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뭐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통합 매니지먼트 툴. 네. 그러니까 뭐 오라클 제품뿐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제 플랫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탈 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API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네네. API를 저희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가 된 사례고요. 그리고 뭐 오라클에서는 어셈블리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리눅스와 같은 것들은 이제 벌크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수십 개에서 그렇죠? 예,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동시에 배포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어셈블리를 통해 가지고 동시에 모든 것들을 배포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케이스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거대하고 분산한 환경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서 뭔가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예. 뭔가 운영 환경을 예. 구축하기 위해서 좀 도입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예. 아,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자료라든지 예. 그런 것들은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그 오라클 리눅스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을 통해서도 많은 자료를 접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네. 이제 블로그나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뭐 구글이나 아니면 서치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이제 oracle.com/linux라고 하는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 오라클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리소스라든가 아니면은 공식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그런 화이트 페이퍼들이 다 제공이 되기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뭐 계산기 같은데 ROI 예. 계산기처럼 예. 네? 네. 뭐 도입을 하기 전에 다들 비교를 하시는 것들이 이제 금액적인 비교입니다. 네네. 그래서 타사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TCO를 절감할 수 있는지가 그 도입 이전에 많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네. 오라클의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계산기 형태로 웹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OS를 지금 뭐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풋을 넣게 되면은 타사 비교 대비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네. 하는 이제 계산기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아 그래 우리 한번 마이크 좀 해야겠다 예.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예. 그 절차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기존의 레드햇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CentOS도 동일합니다. CentOS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라고 하면은 서포트를 좀 더 효과적인 금액에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서포트를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런 서포트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서비스 계약을 오라클에 일단 맺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이제 리눅스 영업을 통해서 아니면 네. 저희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CSI라고 하는 넘버를 하나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CSI를 가지고 네. CSR I입니다. 네, CSI, 예, CSI라고 하는 이제 키를 하나 드리는데 네. 그 키를 가지고 이제 linux.oracle.com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리눅스를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사이트에 CSI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의 서버,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서버가 레드햇이 됐던 CentOS가 됐던 이러한 리눅스 서버들을 아까 스크린샷으로 보여준 것처럼 예, 업투데이트 패키지를 네. 다운로드 받아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리눅스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 돌아갔던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예. 그죠? 네. 이 마이그레이션 단계는 굳이 뭐 리눅스를 숏다운 시키거나 리부팅 할 필요 없이 그냥 온라인 중에 네. 바로 가능한 그러한 알겠습니다. 방식입니다. 네. 자, 여기 뭐 무료 체험판 같은 이건 뭡니까? 예, 저희가 그 케이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머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리눅스가 지금 현재 미션 크리티컬한 워크로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햇이 됐던 뭐 그러한 리눅스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고객분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패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네.
시스템에 대한 다운타임이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금액적인 임팩이 올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Splic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중에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레드의 고객분들을 통해 위해서 저희가 30일 무료 평가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30일 버전의 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30일 동안 온라인 업데이트에 대한 그러한 기능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엠만 해놓 수세 쓴 분들은 안 돼요? 수세는 저희가 지금 수세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형태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요거랑 좀 틀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별도로 문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아무래도 이제 가이드가 레드엠 말고 다른 쪽은 아무래도 소스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크션이 여기처럼 그렇게 쉽진 않겠네요. 금방 이렇게 바로 되진 않겠네요. 좀더좀 스텝이 좀더 들어가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기존의 수세를 쓰시는 분들이 오라클 리눅스로 이제 전환한 그런 한 화이트 페퍼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질문한 거 순서대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문조사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데 반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많이 응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게스트이신 김영중 선생님 이메일 어드레스 제가 써드릴게요. 이메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네. YOUNG JUNG JUNG 점 점 X 점 X 점 KIM M 골뱅이 골뱅이 오라클닷컴. 오라클닷컴입니다. 예. 자, 제가 김영중 선생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께 모두 다 지금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정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그런 이제 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택님께서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레드 리눅스 전환 관련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서포트에 대한 비용으로 ROI 및 장기적인 측면으로 비용 산출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담과 영향도 분석이 쉽지 않아 기존 레거시는 우선 유지하고 신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레드 리눅스를 추진 중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오라클 리눅스를 쓰면서 받는 기술 지원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소프트웨어는 같다고 하시니 패치나 업데이트는 제외하고, 즉 레드 리눅스를 오라클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쓰고 있는데 오라클 리눅스로 변경할 이유가 있을까요? 장점이?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오라클 기존에 이제 레드에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인데 서포트를 오라클 리눅스로 바꿨을 때 이제 장점이나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이제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서포트 체계가 아까 장표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좀더 많은 폭넓은 서포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 백부트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리눅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버그가 발견이 됐을 때 모든 패키지를 그냥 커널을 버전을 하나 올린다고 했을 때그 하나의 커널 버전 안에 수십 가지의 패치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들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 하드웨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 서포트를 백포팅을 받게 되면 고객분들이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의 버그픽스만 저희가 별도의 커널로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맨 마지막 장에도 나왔지만 이제 K-Splice라고 하는 이제 그 무중단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에도 서버에 다운 없이 어떤 커널 패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무료 소프트웨어로 매니지먼트나 그리고 클러스터웨어 같은 그러한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금액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까 대당 금액을 봤을 때 거의 이제 그세배 정도가 차이 나는 것을 보셨죠. 장표적이며.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경휴 님께서
CentOS와 오라클 리눅스를 비교했을 때 특장점 무엇인지요? 뭐 CentOS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포트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바이너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CentOS나 레드 리눅스나 오라클 리눅스나 그리고 사이언티스틱 리눅스 뭐 모든 게 같은 소스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네. RPM에 대한 호환성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서포트를 네. 누가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서포트를 하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CentOS를 사용하고 계시다가 어떤 서포트 문제나 해결이 안 되는 서포트 문제나 아니면은 그런 기술 지원에 있어서 패치를 하는 그러한 시간 타이밍이 네. CentOS랑 오라클 리눅스랑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CentOS는 아무래도 이제 오픈 커뮤니티에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패치가 나왔을 때 적용이 되는 시간들이 조금 시간에 딜레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오라클 리눅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패치가 나오면 빨리빨리 적용을 해주시는 게 보안 위협으로부터의 네. 좀더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자, 임근식님께서 말씀해주신 오라클 리눅스의 K스플라이스와 D트레이스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질문 좀 드리겠다고요. 오라클 리눅스에서만 K스플라이스와 D트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요? 네, 먼저. 현재로서 D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라인에 저희가 포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을 한 것 중에 D트레이스라는 기능하고 그리고 컨테이너라고 하는 네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솔라리스, 썬 네, 시절에 그렇죠. 솔라리스에 있던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리눅스에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디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메인 라인 커널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다른 이제 그러니까 레드 리눅스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예,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K스플라이스 같은 경우는 레드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라클에서만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께서 디트레이스가 디버깅 시에 부하가 상당히 적은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오라클 디트레이스가 기존 리눅스용의 시스템 탭 또는 벨 그라인드에 비해 어떠한 강점도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디트레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널 모듈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커널에 같이 이제 포함이 돼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커널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커널 단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버헤드나 그런 것들이 좀 적겠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솔라리스에서 그런 알고리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들을 녹여다 놓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규현님, 네. 레드 엔터프라이즈가 호환하는 모든 장비는 오라클 리눅스가 사용이 가능한지 각 벤더의 서버에 따른 특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이제 서티피케이션, 각 벤더 간의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아니면 하드웨어가 됐든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라클에서는 레드엣의 서티가 난 모든 하드웨어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모든 것들을 저희가 서티가 오라클 리눅스에서도 서티가 났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단 이제 틀린 거는 이제 저희 오라클 리눅스에서는 커널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UEK라고 하는 언브레이커블 엔터프라이즈 커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질문하신 것 같이 레드의 리눅스의 서티가 난 타사 벤더의 하드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은 오라클 리눅스에서도 서티가 난 걸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네, 박한진님, 기존 레드 5에서 오라클 리눅스 5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커널이 같고 RPM 기반이 같아서 전환이 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경우 라이센스 이슈는 없는지요? 최초 구매는 레드엣으로 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드엣에서 이슈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라이센스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레드엣도 마찬가지고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오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누구나 이 소스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소스를 다시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이미 GPL이라고 하는 어떤 약정에 다 명시가 돼 있는 거기 원칙이죠, 때문에 GPL에. 예,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원 서비스에서 달라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김종환님께서는 오라클 리눅스와 유닉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리눅스랑 유닉스의 차이점은 좀 이제 좀 시간을 많이 갖고 좀 얘기를 해봐야 네, 될것 같은데요. 네, 현재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파이낸스라든가 그런 회사들의 어떤 정책 자체가 기존의 유닉스에서 돌고 있던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미들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리눅스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기존에 리눅스가 채우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리눅스에서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라클 솔라리스하고도 뭐 유사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네, 지금 맞습니다. 네, 답변을. 자, 김한수님, 디스크 관련 세부 오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액티브 스탠바이로 작동 중인데 며칠간 속도 저하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든지 뒤늦게 디스크가 오류 LED가 표시되어 디스크 고장 전조 증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속도 저하만 발생되고 마땅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 답답함을 겪습니다. variable slash log slash d 메시지에도 오류 메시지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속도에 대한 저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 것 같은데요. 뭐 오라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그 서포트에서 기본적으로 게더링을 하는 그런 툴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OS 와처라든가 아니면은 KDUMP 현재 돌고 있는 메모리상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KDUMP를 가져다가 서포트에서 좀더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나온 것 같이 디트레이스와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가 아닌 어플리케이션이나 커널 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변목이 생기고 있는지를 좀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임근식님께서 K-Splice는 패치를 하더라도 서버를 무정지한다는 점이 매력적인데 실제 사용 고객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실제 사용 고객들은 현재 많이 있고요. 지금 일본이나 뭐 해외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현재 그 K-Splice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노다운타운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패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 별도로 요청을 하셔서 사례를 요청하신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취합을 해서 국내는 어떤가요? 국내에서도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회사에서도 이미 사용을 KT.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라클 회사는 최근에 MySQL과 Sun Java의 오픈소스 전략과 반대의 정책들을 취하면서 많은 오픈 진영 개발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오라클 리눅스는 서브스크립션만 유료이고 이외에는 레드햇 리눅스처럼 순수하게 오픈소스 전략인지요. 예, 맞습니다. 오라클 리눅스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두 가지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리눅스랑 오라클 VM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덕트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개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나 아니면 오너십이 전부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에서 관리가 됩니다.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이나 로드맵을 전부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어떤 일환으로서 이런 리눅스나 이제 VM을 저희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오라클 리눅스를 나중에 가서 어떤 라이센스 형태로 바꾸겠다. 그런 것들은 이미 GPL 정책이나 그렇죠. 그런 데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오라클만이 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서브스크립션만 저희가 유상으로 기술 지원 비용으로 저희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르님, 레드 리눅스를 마이그레이션 후에 레드 커널 대신 UEK를 사용하고자 할때 커널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인데 K-Splice를 통해서 교체가 가능한지요? K-Splice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커널에서 동일한 종류의 커널에서 동일한 종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거고요. UEK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라인 커널 자체가 버전이 높습니다. 그리고 레드의 호환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뭐좀 오래된 커널을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K-Splice를 가지고 뭐 레드의 호환 커널에서 UEK로 갈아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든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리부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문영님, 로우 레이턴시 환경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라클 리눅스가 로우 레이턴시 부분에 특별한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로우 레이턴시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UEK라고 하는 커널에 대한 특징을 좀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UEK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나
그리고 인피니밴드나 그리고 뭐 SSD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놨고, 그리고 엑사 시리즈 같은 데서도 어떤 그 인피니밴드를 이용해서 로우 레이턴시에 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튜닝을 해놨기 때문에 뭐 UUK에 대해서 좀더 뎁스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이제 질문하셨는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겠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UUK에 대한 커널을 좀더 보시면은 네, 좀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미르님께서 BTRFS와 Extension 4의 구체, EXT4. EXT4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예. 지금 현재 리눅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이제 6 버전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된 파일 시스템이 EXT4가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데요. 이제 비트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장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스냅샷이라든가 기존에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스냅샷을 떠서 뭐 다른 형태의 백업용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기존에 이제 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비트리로 넘어가면서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엑사바이트를 지원한다는 건 상당히 광범위한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드 같은 경우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EXT4 같은 경우를 구성하시려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레이드를 잡고 디스크를 묶은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포매팅을 하고 파일 시스템을 씌웠다라고 하면은 BTRFS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그냥 풀을 묶어서 풀을 묶을 때 이거 자체가 이제 레이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드 형태로 어떤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이제 BTRFS가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어프로치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질의응답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조사 안 하신 분들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로 하죠. 예, 그 기존의 오라클 리눅스,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레드앤리눅스나 아니면은 CentOS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어떤 기술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좀더 획기적으로 서포트를 좀 받고 싶으시다, 아니면은 좀더 비용 절감을 좀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아까도 이제 사이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TCO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좀더 어떤 뎁스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파트너나 아니면 오라클 저희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 좋은 질문 많이 해서 좋게 된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